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 원플러 특집 원플러 이펙터 리플렉션 리버브를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디지털 기술의 힘으로 이전보다 더 큰 잔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옵션이 생겼죠. 근데 이제 간단한 컨트롤로 컨트롤을 가진 이런 소형 단일 페달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스톰프 박스나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원플러의 리플렉션이라고 하네요. 스위치를 돌리는 것만으로 질퍽질퍽한 사운드부터 고퀄리티의 스튜디오 플레이트 리버브까지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펙팅 사운드의 테일과 드라이 신호를 제어하는 내부 스위치를 통해 리플렉션은 거의 모든 기타 장비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합니다. 리플렉션은 스프링 및 플레이트 리버브를 하나의 이펙트에 담은 이펙트 리버브예요. 서핑 로커의 보드에 편안하게 앉아서 스튜디오 환경에서 미묘한 공기를 추가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뭐 달나라가는 설명인데 멋있는 네.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이다. 스프링 세트는 클래식 효과의 보잉 사운드를 충실하게 재현했고요. 플레이트 리버브는 연주하는 모든 것에 아름다움과 캐릭터를 더하여 3차원 공간의 톤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연 중에 기타리스트에게는 이펙트 노브를 조작할 시간이 제공되지 않죠. 리플렉션 리버브는 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디케이, 톤, 프리딜레이 및 리버브 볼륨 노브를 사용하여 매우 간단하게 세부적인 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원플러 특유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리플렉션은 연주자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무대 친화적으로 설계가 됐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최상급 컴포넌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컨트롤부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세팅 그리고 저희가 막 세팅 섞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에서 18V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프리딜리, 리버브 사운드가 출력되기까지의 지연 시간을 컨트롤을 하고요. 디케이, 리버브 효과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보시면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프링과 플레이트 두 가지 리버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리버브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모던해요. 확실히 이 원플러는 이 특유의 모던함이 있습니다. 플레이트. 저희가 DK를 많이 만져볼게요. 스프링 리버브 한번 들어볼까요?
좋네요. 좋네요. 저희가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세팅을 한번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By the way, which one is pink라는 세팅이고요. 핑크. 다음 요 세팅 한번 해볼게요. Put your little spring in your step이라는 세팅이고요. 스프링 리버브였죠? 이렇게 가네요. 마지막으로 Wet Spring Bounce라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다 좋은데? 저는 처음에 설명만 들었을 때는 예전에 제가 다뤄봤던 탈리스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무식한 팩터 시리즈의 리버브 사운드를 생각을 했었는데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게 고퀄리티의 리버브를 네. 연출을 해주는 페달이었네요. 잠깐만요. 마지막 하나만 네.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원플러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퀄리티의 리버브 사운드를 들려주겠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좀 와닿네요. 그리고 무대 친화적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쵸. 이제 은총 씨께서 리플렉션 리버브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용하기 좋은 리버브가 언플러에서 만들었다. 아, 좋네요. 되게 깔끔하고 진짜 군더더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세컨 보드를 짠다면 이 리버브를 쓸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릴게요. 뭐라 그러지? 그 합리적인 가격의 테크니션 혹은 엔지니어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플러 자체에 드리는 평가고요. 2018년에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원플러들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했고, 우리가 늘상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푹 꽂고 푹 치면 좋은 소리가 난다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푹 꽂고 근데 이제 원플러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무대에서 연주자들이 좀 더 편하게 양질의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엔지니어 역할을 자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신제품들 계속해서 출시가 될 텐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멋진 리버브였다. 네. 생각합니다. 점수 한번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은총 씨께서 펜이 잘 안 나온다고.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원플러. 맞아. 신뢰 브랜드죠. 그렇죠. 이 브라이언 원플러라는 CEO가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 이 뮤지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맞아요. 진짜 약간 뭐랄까 좀 잘 기계를 잘 다루는 옆집 형 같달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 정말 그거랑 똑같은 말인데 네. 그걸 쓰고 싶은데 저희가 뭐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해서 발명된 것도 있고 네. 그냥 필요하지 않은데 즐거움을 위해서 발명된 네네. 게 있지만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온플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두 분류 나누면 정말 필요한 거를 항상 만들어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인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뮤지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뮤지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네.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든든하죠. 네. 약간 이제 그런 형들도 있잖아요. 무서운 형들. 야, 이 존나 좋으니까 그냥 갖다 써. 이런 브랜드들도 있지만 원플러는 야, 내가 네 생각하면서 밤새 만들었어. 한번 써봐. 맞아. 이런 느낌이다. 돈은 받아가지만. 2018 원플러 특집 또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또 다른 특집을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